저기 조금 신선생 들어갈 토굴을 좀 기초작업하고 한다고 했는데 신선생이 그런 노동을 안 하던 사람이라 완전 몸살이 나가지고 떠먹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뿌려줄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을 더 더 큰 게 있으면 그걸 좀 그 장에 그래도 좀 찍어 먹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라나 싶어서 왔는데 일단 이거 하나 캤거든요. 이거 내가 보니까 최소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줄이 두 개 있어갖고 이거 웬일인가 싶어 했더니 이게 크더라고. 큰 게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왕대박! 왕대박 하나 캤어요, 왕대박. 이거는 진짜 산삼처럼 생겼어요, 산삼처럼. 줄기하고. 하나만 더 캐가지고, 오늘 그걸 넣어서. 요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더덕을 세 뿌리를 캤는데요. 완, 두 개, 세 개. 다 왕대박이에요. 오늘 요거 한 두 개 드리고 내일 드리면 그래도 안 괜찮겠나 싶네요.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완전 산삼처럼 생긴 더덕. 산삼 더덕이에요, 산삼 더덕. 우리 산삼. 산삼. 이 더덕 세 개를 가지고 신선생 피로를 푸는 약으로 써야겠어요? 갈치 가다가 병이 나면 채소를 먹어야죠. 갈치 하다가 병이 났는데 화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삼이니까 보여주고 잘라, 거기서 잘라서 줘야 되겠다. 요거는 찍어서 먹어요, 원래. 먹고요. 딱딱한 거는 못 먹어요. 부드러운 거만. 가열식에 만족하는데 너무 일을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신선생은 일을 안 시켜야 되나 봐요. 아무래도 고 아름 대고 가이 그 이거는 골든 파인인데 이게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맨 밑에 단거 이걸 따로 다 나누지 않으면 너무 과일 먹어가지고요. 과일식은 웬만큼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신선생은 껍질을 까야 되고요. 나는 껍질 제목 먹으니까 따로 분리해서 해야 돼요. 신선생 거 갖다 올리고요. 저는 껍질이 조금 아주 좀 안 좋은 것만. 오렌지. 오렌지도 요즘 오렌지가 맛있어요. 1개에서 반반씩 오렌지는 그리고 제일 많이 먹는 게 토마토인데요. 토마토 보통 한 끼에 세 개씩. 당분도 없으면서 식사로 아주 좋아요. 토마토가. 초기에 신선생님 토마토를 아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토마토를 좋아했는데, 이제 차츰차츰 토마토를 좋아하게 됐죠. 과일식으로 보면서 딱 분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신선생이 너무 막 뭐 빨리 먹어가지고요. 저는 제가 먹을 게 없어요. 매일 이렇게 먹는다고 보면 돼요. 과일은 한두 개 정도 뭐 더 있으면 더 넣는데 지금은 거의 토마토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참외 한 개에서 반 개씩, 오렌지도 하나에서 반 개씩 이렇게요.
바로 하나가 꽉 차요. 토마토 3개 정도 넣으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많이 먹는데 살찌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요즘 일 많이 하니까 이제 저녁에 일좀 끝나고 와서 이제 또 과일 요렇게 먹죠. 서비스로 하나 더. 오늘은 일요일인데다가 오늘은 신선생이 몸살이 나가지고요. 오늘은 휴식이라서 거의 한 40분 걸려서 요즘 먹어요, 천천히. 그전에 신선생님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천천히 먹죠. 제가 돈나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돈나물에다가 무 조금 넣고 견과류 갈아가 소금 넣어서 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조금 했는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서요. 돈나물하고 제비 좀 넣고요. 돈나물 넣고 그리고 견과류 그 땅콩, 생땅콩이죠? 생땅콩. 그거 갈아가지고 소금 넣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과일식 갈다가, 과일식은 조금 부드러운 채소도 조금 먹거든요. 과일식 하는 사람들이. 네, 이거요. 베리베리 맛있어요. 이게 무슨 뿌리냐? 이거 더덕이에요, 더덕. 더덕 한 20년 됐겠더라, 20년. 불쌍하잖아요, 얘가. 신선생 아프니까 약으로 내가 희생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예. 잘못했어요, 내가? 예. 그래도, 그 뭐지? 칼 가지고 와가지고. 야는 나한테 아까 내가 일 끝나고 이렇게 씻으러 갔는데 야가 나한테 이상하게 향기를 뿜으면서 막 자기의 존재를 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에 아마도 야가 신선생의 먹이를 그 먹이가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어떡하나. 그리고 요번에 내가 요 돈나물로 해갖고 물김치 담갔잖아, 팥치. 그 국물 좀 떠먹어요. 떠먹고, 이 겉껍질은 말려가지고 약초로 쓸 거고요. 하나만, 신선생, 불쌍해서 많이 못 먹으니까, 맞지? 어때요? 예, 괜찮아요. 돈나물. 맛있네요. 맛있어요? 신선생, 우리가 과일식을 하니까, 우리가 뭐지? 신선생한테 아프다 그래서 내가 뭐 죽을 끓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채식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그렇다고 하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해낸 게 더덕이에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 나는 그 전에 내가 배우기를 항상 약은 주변에 있다 그랬거든. 진짜 우리 계곡에 다니는 길가 있잖아요. 오늘 고양이가 막 요구해서 우리 집 먹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밥을 안해 먹으니까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에휴, 그만하자 싶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씻으러 계곡 가는데, 탁 더덕이가 진짜. 완전히 있는 대로 있잖아요. 나한테 자기 존재를 알리더라고. 요거 한번 찍어서 먹어봐요. 내 장부 가지고 왔어. 맛있네. 야가
불쌍한 게 아니고 야가 신선생 약이 되려고 오늘 작정을 하고 몸을 자기 스스로 몸을 우리한테 예. 보시했잖아요. 예. 이거 완전히 이거 산삼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꼭꼭 씹어 꼭꼭. 두 뿌리 캐세? 세 뿌리. 세 뿌리. 완전 이거 산삼이 산삼 크기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완전 옛날로 말하면 신봤다 웬만한 산삼보다 크니까 향도 엄청나다 신선생 많이 먹어? 건배? 더덕을 위하여. 맛있다. 하나도 그런 것도 없잖아. 맛있어. 신선생, 플루테리온이 과일만 먹고 견과류만 먹지만 부드러운 풀도 때에 따라서 먹어요, 약으로. 맞죠? 진짜요, 진짜 맛있어. 근데 한꺼번에 하나만 먹어야 되겠어요. 세 개잖아요. 봐라, 야봐 찐이. 진짜 찐이에요, 찐. 와. 신선생, 이렇게 큰 도둑 먹어본 적 있어? 처음인데. 나도 이런 도둑은 처음 먹어봐. 하나가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나. 와. 엄마? 껍질은 내가 해줄게요. 조금 약간 이게 세기 때문에 애비하잖아요. 그럴 때 토마토. 신선생 우리의 주식이 토마토예요. 반쪽 아직 남았는데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래 애비죠. 너무 한 걸 많이 못 먹어. 오늘 저녁 때도 한 번 더 먹어요. 여기까지만. 앞전에 더덕도 좀 꽤 오래된 5년 이상 된 것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이거는 야채는 안 먹을 거죠? 다 먹었어요. 이제 과일만 먹으면 돼. 오늘은 이거를 좀 제피하고 그 돈나물하고 돈나물이 많아갖고 그리고 물 좀 종종 쓸어 넣어가지고 견과류 갈아서 한 거. 너무 담백하고 돈나물 중금속을 그거 몸에 있는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발전시킨대요. 신선생 오늘 꼭 오늘 하루 종일 쉬면은 날 것 같아요? 예.
4월부터 과일식만 먹어도 완전한 식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신선생 어떠세요? 신선생 몸이 어디가 아파서요? 몸살인데? 몸살? 예. 전체가 아프죠. 전체가 다 아파요? 네. 요즘은 가을하고 딱 가을 요 한 그릇하고 부드러운 야채 있으면 조금 그 견과류. 신선생하랑 나랑 한 10kg 차이가 나는데 이번에는 9kg 차이 나더라고. 내가 몸집이 작은데 신선생보다 과일을 비슷하게 먹어야 그런가 봐요. 토마토 다 먹고 자츰자츰 단 걸로 가요. 참외 반개 한 사람 몫으로, 그 다음에 오렌지 반개, 오늘은 파인애플 골든파인 4분의 1쪽씩. 신선생 오늘은 설거지 하지 말고 들어가서 푹 쉬어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쉬어. 날씨가 좀 추운 것 같네요. 아유, 쌀쌀하더라고. 나 풀 메고 왔거든. 네. 그 상추 같은 거 뿌린데 다른 잡풀들이 너무 많이 나면 상추 못 자라거든. 네. 상추하고 뭐 주변에도 좀 타면만 남았어? 내가 좀 줄까? 아닌데. 밥으로? 견과류 안 먹을 거예요? 네. 응? 네. 이거 먹으면 먹어요? 네. 응. 참외 하나 줄까? 아우, 추워라. 얼른 들어가, 추운데. 예. 신선생 몸살이 나왔고, 빨리 쉬어야 돼.
이제는 봄 되면 봄나물 해가지고 참 맛있게 해 먹었었는데 옛날 기억도 나고. 아 이번에도 아 숙주나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참았죠. 몸살이 심한가요? 저 정도는 이제 과일 한 바로 떼면 만족해요. 들어서는 거의 과일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야 뭐 과일식이 70%였다면 뭐 가끔 한 번씩 뭐 감자도 쪄 먹었고 고구마도 쪄 먹은 적 있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풀이야 뭐 가끔이야 뭐 야채야 먹을 수 있는데. 90%가 과일이고요. 10% 야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에는 이제 너무 추우니까, 과일식 하면 조금 추웠는데, 지금 날씨가 또 포근해지고 하니까, 과일식 해도 아주 뭐 만족하고, 더 이상, 과일보다 더 좋은 식사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최고의 지금 주식, 최고의 식사가 과일입니다. 그리고 가끔 부드러운 채소들 뜯어서 신선하게 그때 그날 바로 해서 조금 먹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늘 공양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식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나물 좀 드릅 같은 걸로 해서 소금하고 견과류 좀 넣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 좋다. 성공! 저녁은 토마토하고 견과류랑 우리 김치 조금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